반갑습니다. 우리가 할 얘기는 과거에서 지나왔던 태백들의 이야기, 그리고 왜 태백이 현재까지 오게 됐는가, 그럼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일까, 아니면 또 좀 다르게 바뀔까. 바뀐다면은 지금 2001년에서 2003년생인 나는 뭘 준비해야 될까? 20년 후의 세상. 여러분들은 이제 20년쯤 있다가 한 10년쯤 있다 사회에 나올 거 아니에요? 그런 얘기를 좀 짧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. 1970년대 이게 태백시 모습이에요. 여기 지금 보면은 뭐가 느껴져? 촌이 다 느껴져? 아, 1970년대 이 정도 필은 이게 어마어마한 필이에요. 여기 사람들도 보면은 막 웃고 있고 굉장히 힘이 나잖아. 그쵸? 아, 그랬어요. 그러니까 1970년대 태백은 이런 말이 있었어. 지나가는 개도 입에다 만 원짜리를 물고 다녔다. 지금은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지만은 이게 1970년대 태백은 정말 리츠 시절에 최고의 시절의 태백의 모습을 보였었어요. 1980년대 태백의 숙박촌의 모습인데 뭔가 앞에와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. 그러니까 80년대 절정을 찍다가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태백이라는 곳이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. 그 다음 1990년대 태백,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제 여러분들이 2000년에 태어났잖아. 2001년이 이제 되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1950년대 6.25 전쟁 일어나고 나서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? 개발. 그렇지. 건설하고 부서진 거 복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석유 같은 게 뭐였을까요? 그걸 석탄이었어요. 석탄. 석탄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다 석탄밖에 없었던 거야. 그러니까 한국에는 석탄 도시가 어디였을까요? 태백. 그래서 70년대, 80년대는 정말 그야말로 태백의 전성기였었고 이제 81년에는 이제 읍, 군 이런 것들이 태백시로 승격이 되면서 사람들이 좀 돈 벌러 오려면 태백시로 막 다 왔어야 됐다고. 그래서 인구가 그 뭐 공식적으로 15만 명이었으니까 뜨내기를 왔다 갔다 하면 20만 명이 막 북적북적 되고 한국에너지원의 한 30% 비공식적으로 하면 거의 절반을 어디서부터 누가 책임졌다고? 태백이 이제 책임을 졌어요. 그러다가 1989년에 이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몰라도 되는데 석탄산업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야. 왜 그럴까요? 뭘로 바뀌었어 석탄이? 바로 디지털로 안 바뀌었지. 석탄도 뭘로 바뀌어? 그렇지. 석유로 바뀌면서 석탄은 아듀하고 이제 석유 시대가 와버린 거야. 그리고선 90년대, 2000년대를 보내고 2010년대까지가 무슨 시대일까요? 석유 시대. 큰 틀에 있어서의 산업이 석탄 산업이라는 게 석유 산업으로 바뀌면서 이게 어떻게 어쩔 수가 없게 돼버린 거.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큰 거예요. 뭐 서울 강남이 좋다. 강남에 산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 사람도 있지만은 어떻게 황무지였었다고 강남도 서울 강남도 들어갔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거기가 개발되면서 이게 올라가는 큰 틀에서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게 맞게 된 그런 거라고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. 왜? 여러분들이 맞게 될 10년 후, 20년 후는 제가 장담하건데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된다니까. 1997년에 인터넷이 있었을까 없었을까? 없었어요. 97년에는 내 책상 앞에 컴퓨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? 딱 회사 들어가도 없었어. 그때 뭐 했을까요? 노트에다가 손으로 쓰고 막 이런 시대였었다고.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야. 그러니까 20년 전밖에 안 돼. 지금 세상과 상상도 못할 시대였었다고. 그러니까 아마 근데 기술이란 거는 어때요?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은 더 빠르지. 그러니까 내가 만난 20년이 여러분은 한 6년쯤에 다 만나게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보통 산업을 말할 때 이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까지는 여기 세 개 산업밖에 안 배웠어. 1차 산업, 농업. 그렇죠? 2차 산업 뭐야? 공장 짓고 자동차 만들고. 3차 산업이 일명 뭐야? 백화점, 유통, 물류라는 서비스 산업. 그래서 얘가 딱 중1, 중2 때는 무슨 걸 받았냐면 우리가 앞으로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된다. 막 이게 중요하다 막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? 4차 산업 배워요? 4차 산업이라는 게 일명 뭐야? 정보, 인터넷 산업이라는 거고 의료, 5차 산업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가 있어? 오락 산업, 게임 산업, 레저 산업 이런 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돈이 될 줄을 알았을까 몰랐을까? 몰랐다고.
모르고 그냥 우리 때는 뭐만 하면 최고인 줄 알았을까? 공부. 그렇지. 공부해서 그런 공장 만드는 자동차 이런 거 많이 지어야만 잘 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다고. 근데 이미 세상은 많이 바뀌었잖아요. 그렇죠?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걸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, 그러기 위해서 이 태백이라는 곳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.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태백이 앞으로 만나게 될 시대는 석유 시대다 아니라 무슨 시대다?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시대인데, 최근에 태백에 전기차 공장 짓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? 하고 안 들어봤어요. 이거 들어봐야 되는 얘기인데. 왜 그럴까? 태백이란 곳은 일단은 뭐가 좋아요? 땅값이? 싸잖아. 그러니까 굉장한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. 근데 태백이 없는 게 딱 하나 있어. 뭐가 없을까요? 누구야? 사람이 없어. 사람이 없는 게 치명적인 약점이라고. 왜? 물론 가능성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서 없지만, 사람이 이제 앞으로 오게 되는 상당히 많은 유인책들이 있어요. 유명한 IT 회사 뭐 다음이나 이런 데들이 서울에 안 있고 제주도도 가고 시골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? 싸기도 하고. 그렇지. 싸서. 더 결정적인 이유는 뭐야? 굳이 얼굴과 얼굴을 맞댈 필요가 없어요. 없는 시대가 왔어요. 은행 갈 필요가 없다고. 옷 만드는 시대인데 옷을 공장에서 만들까요 이제 앞으로? 아니요. 어디서 만들어? 핸드폰. 좋아. 핸드폰인데 핸드폰 그 다음에 뭘로 만들어 물건을? 누구야? 3D 프린터 누구야? 3D 프린터로 앞으로 비행기까지 만드는 시대가 왔어요. 그럼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능력은 뭘까요? 나 옷 만들고 싶어. 기술은 아니야. 기술을 알 필요도 없어. 왜? 3D 프린터만 사가지고 두면 된다니까, 집에다가. 뭘 능력을 할 줄 알아야 돼요, 여러분들. 10년, 15년 뒤에는. 디자인을 할 줄 알아야지. 그치? 색감. 그릴 줄 알고. 맞춰서만 넣고, 거기다 넣기만 하면 옷이 어때? 정말 마법사처럼 뚝뚝 떨어져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지금 갖춰야 될 건, 나도 떠나야 되겠다. 뭐, 서울 가고 싶다. 강남이 20년 후에도 또 서울 강남이 또 뛰어날까? 난 전혀 안 그렇다고 봐요. 그 대신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갖춰야 될 힘이 있어. 능력은 꼭 필요로 해. 이거는 정말 알아서 길러야 될 능력인데, 그 능력은 딱 하나인데 뭐야? 창의력, 상상력이야. 상상력. 공부도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시기는 상상력이라고.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 힘만 갖고 버텨내고 있으면은 앞으로 태백에는 더 많은, 내가 보기에 올 거예요. 전기차도 오게 될 거고, 더 많은 레저타운 관광객들, 아까 말한 복합도시들 있잖아. 관광이 오는데 한쪽에는 뭐가 와? 공장이 들어와. 또 한쪽에는 백화점이 와. 옛날에는 공장이 있는 지대는 2차 산업뿐이었는데 어때요 지금은? 2차 산업, 4차 산업. 여기에 뭐 다음 카카오가 올 수도 있어. 왜? 다음 카카오에 있는 사람들은 창의력이 중요하니까,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해수욕하고, 겨울에는 스키 타고 보드 타는 여기가 딱이다 해서 여기 올 수 있다고요.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오게 되는 그런 매력을 태백이 갖추고 있는데,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은 그냥 있다가는 정말 좋은 기회를 그냥 날려버린다고. 여러분들의 어머니 시대, 뭐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는 그렇게 갔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, 앞으로의 올 건 여러분이 맞춰야 되는데, 우리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뭐 딱 하나만 내가 알려줄게. 이거는 정말 비법 중에 비법인데, 내일부터 당장 이런 노트나 딱 펜을 하나 사가지고 노트에 펜을 딱 꽂고 다니면서 그냥 가방에다가 아무거나 다 적어요. 그러니까 이 워드로 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적어. 그냥 느낌을 적어도 좋고, 그림을 적어도 좋고, 아니면은 뭐 친구 이름을 적어도 좋고, 이 메모를 늘 하면서 뭔가 그 다음 생각 같은 걸 좀 해보라고.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아무거나 적는 거야. 이 능력이 정말 중요한 힘이라고.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야기가 나올까? 하나씩 그림도 그려보고 스케치도 해보고 그 낙서장 같은 데다가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하나씩 담아보기를 바랍니다.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5년 후, 10년 후가 만날 여러분들의 태백의 모습은 정말 다를 것이고, 10차, 15차 산업이 될 건데,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야지 딴 사람들이 와서 또 태백에서 설치면은 안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늘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. 오늘 감사했습니다.
의미 있는 강연 들려주신 우리 정설지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근데 부장님, 이 요즘 결제 서비스가 진짜 많이 생기고 있어요. 그래서 광고들 보면 무슨 페이 무슨 페이 엄청 많은 것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뭔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도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? 예예. 예. 하여튼 일반 금융거래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런 모바일폰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또 그러한 그 개인정보들이 유출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피해를 보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부장님께서 이 금융과 첨단 기술이 만나면서 지금 이 인터넷 뱅킹도 만들어지고 스마트 뱅킹 시대도 왔는데 사실 이거 10년, 20년 전만 해도 이것을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인데 이 변화가 이렇게 빠르잖아요 지금 엄청.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좀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신가요? 예,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, 네. 더욱 스마트하게 바뀔 것 같아요. 지금 2015년에 이맘때 일들이 뭐 일부는 현실화되고 또 그런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금융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변할 거로 생각됩니다. 예. 그러면 이 변화의 사실은 이 중심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친구들이잖아요. 이제 이 학생들의 고민이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서울에 아닌 지방 학생들은 이제 학교 졸업 후에 여기 지방에 남아 있을지 아니면 서울에 가서 또 어떤 꿈을 계획할지 이런 고민들이 우리 여러분들도 혹시 있으시죠? 네.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요? 예, 네. 예. 저는 그 미래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. 여러분도 어디에 있던 간에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면 아주 이 사회가 필요한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. 네. 예. 우리 정서진 작가님께서는. 네. 그러게요. 근데 저는 이제 태백의 우리 친구들이 계속 말하지만은 결국 자신감인 것 같아요. 네. 예. 나는 왜 못하지? 뭐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. 네. 예. 왜냐하면 5년 후, 10년 후는 상상 불가할 것 같아요. 네. 예. 그래서 지방에 있든 서울에 있든 그런 건 사실 진짜 중요한 게 전혀 아닌 서울 강남에 지금 있다는 게 좋아 보이겠지만은 네. 10년 후에는 내가 왜 그때 거기 있었을까? 네. 후회하게 될 시기가 온다고 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사실은 태백에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 태백을 지켜나가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? 그러나 그냥 멍하니 있으면 안 되고. 네, 네, 네 그렇습니다. 네, 상장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우리마을 경제콘서트 태백편은 여기까지입니다. 함께해 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. 한강도시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가 된 이곳 태백에서 성장한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한 우리마을 경제콘서트가 미래를 설계하는데 조금이라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태백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서 더더욱 좋았습니다. 제가 공부를 더해서라도 밝은 태백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경제를 제가 사는 지역과 연관하여 알려주셔서 이해하기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. 태백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좀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. 구미구장 태백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해결 방안을 어떠한지 알아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았고요. 비리 많이 어려워하는 경제 용어라든가 경제 개념 이런 것들을 쉽게 대화형 토크 방식으로 진행해 주어가지고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